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.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 최소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조건은 까다로워졌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지난 2010년 외자 유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 도입됐습니다.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의 휴양형 체류 시설을 사면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뒤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,900여 건에 1조 2,600억 원이 투자됐고 1,700여 명이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.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이며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결국 3년 더 연장됐습니다. 법무부는 기간 연장과 함께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 제도로 변경했습니다. 또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 제주도는 연구 용역과 도민 토론회 등을 거치며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이 이번 법무부 결정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상당 부분 이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고부가 가치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제주에서 이제 관광 휴양 시설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운영해 나갈. 각종 논란 속에 손질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해외 자본의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